안녕하십니까. 이번 42회 신체손해사정사 수사각하관 박수희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어서 기쁩니다. 인스티비에서 인강부터 이제 한 곳에서 모의고사까지 다 치고 믿고 있는 강사님들 끝까지 믿고 나선 후에 이번에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직원분들이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도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꾸준히 공부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매번 전화드리고 귀찮게 해드렸을 건데 항상 즐겁게 받아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실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 고맙습니다. 신체손해사정 합격한 윤여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합격자 간담회에 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 꿈을 이뤄서 너무 기뻐요. 저는 우선 선택과 집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이제 보여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중요한 부분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제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교수님들이 훌륭하시고 또 교수님들마다 각각 장점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서 교수님들 수업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다 이해가 되어 있고 또 커리큘럼이 일단은 훌륭해요. 뭔가 비는 시간이 없고 한 커리큘럼이 끝나면 바로 다음 커리큘럼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 꾸준히 그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어그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처음부터 인스티비를 제일 먼저 알았고, 주변에 먼저 시험을 합격한 사람, 뭐 선배님, 후배님 다 인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저는 고민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인스티비부터 검색을 했었었어요. 학원 관계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학원 뭐 시설도 쾌적하고, 뭐 그리고 또 문의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재도 깔끔하고 다 좋았어요. 차량손해사정사에 합격한 전선영입니다. 오랜만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나이도 들고 한 페이지 넘기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마지막에 잘 돼서 되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선 구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보다 구조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근데 교수님께서 그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기본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생각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온오프라인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만 했어서 물론 좀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반복 학습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더 젊었을 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뭐 물론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이번 시험 받고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감사드리고 일단 너무 힘들었었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쁩니다. 합격한 비결은 뭐 열심히 했기도 했고 절실하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스티비가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르쳐 주는 학원들 중에서 제일 인지도나 교수님들 가르치는 스케일도 가장 중요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체 손해사정사 붙었고 이름은 박상현입니다.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와서 안도, 기쁨 이렇게 두 가지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했고 그냥 기본서를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시간을 많이 분배했어요.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기회 얻어서 더 좋았습니다. 본인이 맞는 강의를 잘 찾으시고 거기서도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스터디도 구하고 거기서 최대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얻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교수님 때문에 좀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됐고 제가 자동차 보험이 잘 안 나왔는데 그거 하는 거고 인스티비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유명하니까 처음에도 여기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 이번에 합격한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약간 합격할 줄 몰랐던 거라서 이게 합격한 게 굉장히 의외고 또 이렇게 이런 간담회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김영길 강사님을 네, 자동차 보험 김영길 강사님 걸 들었는데 진짜 김영길 강사님만 믿고 다른 강사분 건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 믿고 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 때만 해도 점수가 12점? 13점? 굉장히 바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자동차가 이게 대체적으로 좀 자동차 점수가 높게 나온 편이라서 저는 이게 강사님 믿고 따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강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수업 시간 외에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컸고 그 의욕 때문에 제가 좀 막판 모의고사 때는 약간 좀 접어두는 게 있었는데 그 열정에 저도 최소한 학생으로서 제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던 점이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비전공생이고 이번에 동차 합격을 한 경우거든요. 2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충분히 저도 이렇게 비전공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스티비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합격한 권준민이라고 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이번에 합격한 성민아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기쁘고요. 또 인스티비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좋은 결과 있게 돼서 아직도 뭐 사실 합격이란 너무 기쁨에 살고 있습니다. 5살 아이를 둔 아줌마인데 지방에서 산 이번에 동차 합격했습니다. 인스티비 덕분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만난 스터디 그룹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어서 행복합니다. 정말 인스티비를 광고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인스티비 강사님들 전 그냥 패키지로 끊어서 모든 강사님들 믿고 끝까지 갔던 게 전 솔직히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 친구랑 또 동일하게 저도 전체 강의 수강한 학생인데 교수님들 모두 다 수준 있으셔서 믿고 따라갔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교통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자가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수강생 분들이 아마 많다 보니까 저에게 경쟁력이나 경쟁심 이런 거를 많이 또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숙박이 정말 힘들긴 했지만 바로 앞에 호텔이 있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교수님들이 개인 휴대폰 번호나 카카오톡을 알려주셔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다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셨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스티비 강사님들 정말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요. 뭐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지금 강사님 인스티비의 강사님들 믿고 그냥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5살 아줌마도 동차 합격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올해 신체 손해 사정사에 2차에 합격한 강동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좀 믿기지 않고요. 솔직히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나중에 불합격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럴 정도로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 좋고 또 제가 어쩌면 올해 동차인데 이렇게 쉽게 땄다고 그냥 또 그렇게 못하겠네요. 약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좀 짧은 기간에 땄는데 어쨌든 이 자격증이 또 보면 남들한테 또 인정받는 자격증이니까 그만큼 제가 또 인정받는 기분이어서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합격 혹시 제가 뭐 기억력은 조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력이 좀 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이제 휴학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올해 나이가 제가 27인데 27년 인생상 진짜 1년 동안 공부 가장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진짜 밥만 먹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 형님들 도움이 진짜 큰 것 같고 합격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스터디를 진짜 추천하고요. 스터디를 해야 이제 좀 이해력과 이런 게 빨리빨리 향상되니까 앞으로 또 준비하실 분들은 스터디 꼭 고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스TV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같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서로 힘내서 하자고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합격해서 한다는 게 좋았고 뭔가 경제의식이 크게 없더라고요. 여기 학원 수강생들은. 그리고 강사분들도 친근하시고 또 커리큘럼도 체계적이고 그래서 진짜 인스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시험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이지만 주관식이어서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팁을 또 하나 드린다면 약간의 진짜 충실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불이탄 문제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진짜 막 설렁설렁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간절한 사람만 붙는 것 같거든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날 문제를 과목당 한 문제씩 아예 안 풀고 와가지고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붙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1차는 공부를 따로 혼자 하고 이제 2차 준비하길래 너무 막막해서 막 찾아보니까 인스TV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인강을 하나도 안 듣고 실강 그 모의고사 5주차만 딱 하고 그걸로만 딱 공부를 나머지를 기간 다 했는데 운 좋게 교수님들이 좋은 수업 해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때 항상 평균 30점도 안 나왔었는데 교수님들을 항상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동차과에서 3년 공부하면서 구조를 좀 알아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준비를 하신다면 최소 1년은 잡고 하시는 게 좋고 꼭 실강 추천드립니다. 정말 실강 들으실 수 있으시면 꼭 들으시면 최고입니다. 교수님들이 그 수업 처음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험 보는 방법도 처음에 알려주시고 또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핵심만 잘 집어주셔가지고 좀 필터링하면서 공부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이번에 41회 그 합격해가지고 한 간담회 오게 됐고 이름은 배성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험이 조금 이제 비교적 어려워가지고 제 체감상 그래서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비결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잠 좀 덜 자고 그냥 외울 거 다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강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모의고사 실강을 들었는데 그 실강이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첨삭 같은 거 받을 때 교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받을 수 있고 온라인 강의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좀 실강을 위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뭐 아직 합격한 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날도 덥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도 진짜 불합격할 줄 알았는데 합격을 한 거니까 모든 분들 합격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한 이신우입니다. 고민 많이 하고 시간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스티비가 있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큰 비결은 친구를 만난 거고, 그 다음에 김용혜 교수님 그 티칭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합격 비결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교수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강의실 너무 쾌적했고 여름에 덜고 힘든데 에어컨도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저는 인스티비에서 생동차로 합격한 학생인데요. 여러분도 동차를 꿈꾸신다면 장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인스티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40회에 합격했던 그 김기덕 학생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 그 결과 후회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42회면 여러분도 43회로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